바닷속에는 독특하고 다양한 모습의 차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키니시티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간략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앞유리창을 가진 2인승 차량입니다. 집게사장이 끌고 다니는 보트도 이와 비슷하고 뚱이가 투명보트를 까맣게 칠했을 때 그리고 스폰지밥과 뚱이가 가로등에 투명보트를 들이박았을 때의 상황을 본다면 이너맨과 조개소년의 투명보트도 일반 시민들의 보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너맨이 투명 무선 경보기를 이용해 보트의 위치를 파악했을 때 잠시 드러났던 투명보트의 모습은 완전 딴판이었죠. 스폰지밥의 부모는 평범한 4인승 보트를 가지고 있으며 스폰지밥 가족여행 편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더 커진 자동차가 등장했었고 아들에게 최신형 보트를 선물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신형 보트는 퐁퐁 부인과 스폰지밥의 이어진 사투 때문에 그만 작살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키니시티의 대중교통인 버스입니다. 이 붉은 버스는 언뜻 보기에 새와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징징이와 버스 운전사가 다툰 이후 그들은 서로 자신의 업무를 바꾸어 징징이는 일일 버스 운전사로서 이 붉은 버스를 운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이용되는 버스 말고도 집게리아 직원들과 뚱이가 전국 콘서트를 떠날 때 집게사장이 퐁퐁 부인에게서 훔쳤던 버스, 뚱이는 얼음편에 잠시 나왔던 스쿨버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통수단으로는 택시도 있었죠. 이어서 특이한 차량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안하다는 표현을 스폰지밥에게 차마 하기 힘들었던 징징이가 깡통 두 개 사이에 실을 연결해 스폰지밥에게 소심한 사과를 하는 모습에서 등장했던 카노 모양의 1인승 차량이 있습니다. 이후 괴짜학 단편에서 징징이가 단원들에게 연습할 악기를 뒤에 잔뜩 싣고 이 차를 운전했었죠. 이와 비슷한 차로는 온몸에 더러움이 잔뜩 묻어난 파도돌이가 몰던 차가 있습니다. 이 밖에 스폰지밥이 시민들에게 만들어준 비눗방울 보트도 있고 대체 어떻게 앉아있는지 의문이 드는 소형 자동차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전하면 허리랑 목이 완전히 나갈 것 같네요. 시즌 10을 행복하게 운전하기 편에서도 특이한 차량들이 등장하는데요. 모범생, 유모차 보트는 물론 엄청난 기술이 탑재된 간지나는 자동차 쿠프가 등장하죠. 간지하면 스포츠카나 레이싱카를 빼먹을 수 없겠죠. 스폰지밥과 뚱이가 집게사장의 청춘을 찾는 에피소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들을 비웃었던 양아치가 레이싱 보트를 타고 등장합니다. 부럽게도 옆에는 여자가 타고 있었죠.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인 뚱이는 면허를 100만 번째로 취득해 최신형 보트를 받기도 했었으나 연료 채워넣는 것이 귀찮아 최신형 보트를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치열한 경주를 벌이는 달려달려 편에서도 레이싱 보트가 등장하고 퐁퐁 부인이 스폰지밥을 없애버리기 위해 참가시켰던 죽음의 경주에서도 거칠고 난폭한 참가자들과 함께 사나운 분위기의 차량이 등장합니다. 다음으로는 리무진입니다. 리무진은 에피소드를 거듭하면서 점차 모습이 바뀌는데요. 최고의 파트너 편에서는 진주의 몸무게 때문에 폭삭 가라앉은 리무진이 이동하면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는 바람에 파티 참가자들이 괴로워했었고 집게리아 원로 주방장 짐은 개인용 황금 리무진을 타고 집게리아에 놀러온 적도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스폰지밥이 시장이 되었을 때도 리무진이 등장했었으며 징징이가 스폰지밥과 함께 전시회를 갔을 때 역시 하얀 리무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폰지밥에서 쓰이는 단골 소재 바로 쓰레기. 이 쓰레기를 실어나르는 차량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바보 상자의 매력에 흠뻑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징징이는 쓰레기차 덕분에 재미와 더러움을 동시에 챙겼고 스폰지밥은 쓰레기상에 처박히기도 했었으며 인성 터진 양아치 넙죽이 녀석은 쓰레기차를 타고 스폰지밥을 쫓다가 대형사고를 당하기도 했었죠. 또한 비키니시티의 쓰레기를 관리하는 쓰레기 감독관들이 타고 다니는 특이한 생김새의 차량도 있습니다. 쓰레기차 못지않게 트럭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퐁퐁 부인의 악몽 편에서는 주스를 가득 담은 트럭이 터지면서 양로원을 덮쳤는데 예전에 이 장면을 보고 겁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창문을 활짝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들여마시도록 하세요. 이와 비슷하게 물을 실은 트럭이 넘어지면서 물을 쏟아내기도 했었고 스폰지밥에게 아침 인사를 하다가 그만 다가오는 트럭과 충돌했던 불쌍한 우체부도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호루라기에 중독된 징징이가 가솔린을 실은 트럭을 탄 채 벼랑으로 떨어져 폭발해버렸고 전신에 심각한 부상을 당해 병원 신세를 졌을 때도 있었죠. 16개의 바퀴가 달린 트럭도 등장합니다. 이때 스폰지밥은 트럭에 치여 작살이 날 뻔했으나 징징이가 몸을 던져 구해줍니다. 이 밖에 웃음보따리 편에서는 방귀 쿠션을 가득 남았던 트럭과 파이 트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반드시 출동하는 소방차, 구급차도 있고 바보 상자 편에서는 우체국차가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퐁퐁 부인과 스폰지밥이 벌인 소동 때문에 경찰차 한 대가 아장이 났던 때도 있었고 당번놀이로 비키니 시티에 혼란을 준 스폰지밥은 난동꾼으로 찍혀서 그를 잡기 위해 많은 경찰들이 몰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추억은 소중해 편에서는 위생경찰이 예전보다는 좀 더 간지가 묻어나는 경찰차를 타고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나타냅니다. 헬 참가자 레리도 자신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대형 차량을 몰고 다니고 차량 번호판 대신 도토리 번호판이 박혀있는 다람의 자동차도 있고 플랑크톤은 어렸을 때 우리가 가지고 놀았을 법한 앙증맞은 미니카를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키니 시티에 있는 차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나열해 보았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들 말고도 여러분이 에피소드에서 찾아낸 보트나 특이한 자동차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